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 자체가 닳거나 손상되어 염증이 나타나고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수술을 해야 할까봐 두려워 병원 자체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수술만이 정답일까요?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연령과 연골의 손상 정도, 평소 생활 습관 등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초기와 중기 단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라면 수술보다는 약물 복용이나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 운동요법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거나 발견 당시 말기 단계의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는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의 관절 중 손상된 부위를 깎아내고 해당 부위에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수술을 말합니다. 또한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해 휜 다리의 모양을 바로잡을 수 있어 보행장애나 생활 속 불편함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되어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